무대 산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돼요. 제가 이번에 우기라는 친구는 우기라고 하면 진짜로 시끄럽다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려요. 아 진짜 시끄러워. 다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뱅뱅이 감입니다. 진짜 얼굴. 야, 이게 의상이 원래 좋은 거야. 미연이 래퍼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래퍼예요. 야! 마더니. 나는 조미연. 내 이름은 조미연. 나는 지금. 야! 뭐지? 내 이름은 조미연. 나는 지금 MBC. 나는 일단 춤출게요. 아차, 아차. 미안해요. 생각보다 랩 너무 못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너 해봐. 내가 해볼게. Yo yo yo, this is mini. Yo yo yo, 여기 MBC.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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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여여여. 제목이 여여여. 여러분 누가 더 나아요? 내일 지나면 언니 스무세, 나 스무둘. 왜 아직 젊고 어리고 좋은데요? 대박이야. 어떡하지? 나 스무둘이야. 말도 안 돼. 제가 큐브에 17살 때 왔는데 벌써 이렇게 거의 제 인생을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청춘, 청춘. 나의 청춘 시대야. 나의 청춘. 진짜 저희는 큐브와 함께 했기 때문에 큐브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사장님, 차 하나. 소원, 소원. 2020년 언니 노래 중에서 내가 스타트 부르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오늘 얼굴이 좀 더 무서웠으면. 얼굴이 귀여워서 아무리 팀 안 어울린다. 이거는 노력한 거. 왜냐면 저도 태어났을 땐 귀여웠거든요. 그거 착각인 거 같아요. 아니 처음에 태어났을 땐 귀여웠는데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노력했어요?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요. 무슨 모두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나 머리 바꾸는 거 어때? 그냥 머리 바꾸자. 머리? 요즘 아, 머리 바꾸는 거. 말 오늘은 말 안 하는 컨셉. 오늘만의 무대 했으니까 너무 설레입니다. 설레요? 설렙니다. 이번 합동 무대 포인트는 뭔가요? 저요. What? So sorry. 만난다. 마이크를 쳐야 돼. 몰라? 언니, 저 언니 기대된다. 언니 앞에 언니 너무 긴장되면 제가 대신할게요. 아 그래? 수아 네. 괜찮네요. 아, 네. 네. 민니 언니 긴장되면 제가 대신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향의 이민입니다. 사실은 저는 허리케인 재본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다 어회라서 저는 어 아니었으면 제 큰일 난 거야. 알죠? 근데 제가 얘들 진짜 잘 받아나면 AB 나와서 진짜 어 아니었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 숨겨진 비밀 20년 동안.
오늘 화장은 아주 진하게 했어요. 머신은 제가 소연이한테 오디션이요 오늘. 왜냐면요 제가 멋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기 귀여워. 나 귀여워. 아 제발 한 번만 해줘. 아니야 멋져. 그렇지. 멋진. 여러분 새해 소원이 뭐예요? 저는 내년에 초심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순순해지고 뭔가 이 주변에 이렇게 영향 받지 않고 그리고 뭔가 또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를 있어요. 2020년에 진짜 큰 목표 하나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꼭 제가 쓴 곡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오기도 화이팅! 아이들도 화이팅! 아이들 사랑해요. 나온다! 김성규 소진 나온다! 아 여기 자르지 않아. 여기 자르면 못해.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생방을 한다. 이번에는 있지님들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한번 맞췄었는데 뭐가? 어제 너무 지금 넘어질 뻔하고 삐끗하게 부딪히고 근데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팬들이 걱정하는 뭐 있어요? 소리 되게 많이 들렸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오늘 귀걸이가 너무 한국적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에 나비 이게 뭐 한국적인가요? 나비가? 네. 왜 한국적이죠? 왜냐면은 저희 한국에 나비 무늬 같은 거 자주 여기 막 약간 나비다. 비녀 같은 느낌. 귀여운데? 제가 비녀 같나요? 약간 이 메이크업이? 지금 완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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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호가 있다면 구미호는 수진이를 영감 봐서 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면 가져와서 구미호 씨. 아직 시작했어요. 삼이호. 사실은 수진이가 구미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느낀 거예요. 예술 맞아서 답 정답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시대예요? 2020년이야. 뉴 트렌드 맞추지 않고 프리스타일. 네, 제가 첫 공개 오기 피부 베이스 하는 방 방법. 안 궁금해요. 일단은 안 궁금해요. 들어. 오늘 발견됐어요. 제가 왜 항상 눈 밑에 번지는지. 제가 항상 웃어서 그래요. 너무 자주 웃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격 좋아 보이는 거지. 민현이 차가워요. 맞아. 그래서 민현이 밑에 안 번져요. 너는 뭐야? 성격 좋아 보일 뿐이. 맞아, 뿐이야. 아니야, 나 진짜 웃어. 좋지 않고 좋아 보일 뿐이야. 아니야, 나 그냥 날 자기 어필을 하는 거 같아. 어필을 왜? 어필 안 해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confidence. It's my 성격. Really? 인생이 한 번이야. 자신 있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어. 대박 명언. 대박.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완벽하네. 2019년 많이 샀어요. 2019년 좀 행복해졌어요. 2019년 화이팅! 2019년 마지막 메이크업. 근데 2019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번 들은 것 같아. 진짜. 근데 뭐만 하면 여러분 2019년 어쩌쩌쩌쩌 여러분 2019년 또 어쩌쩌쩌쩌 2019년 마지막 무대 언니! 아 저요!
2019년 좋아? 아니 좋아 뭐? 아 좋으셨어요?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왜요? 왜냐면 몰랐어요? 제 생일 별로 안 남았다고요? 나 이번 말고 결혼. 근데 저는 슈아생일 선물 샀어요. 생일날 주세요. 2019년 마지막 날. 여기가 나요. 2019년도 아빠 수지 언니가 매력 2019년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함께 하는 날이에요. 2019년 마지막 이렇게 많은 사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번요 2019년 오늘 초록 머리 피스 이 피스를 붙였어요. 되게 붙이고 싶었던 머리예요. 왜냐면 라이언 할 때만 붙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마녀 화색인가? 그쵸? 그렇죠. 마녀 화색 고기가 인트로가 아주 멋있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2019년은 저에게 아주 큰 행운? 왜냐면 올해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24살 미니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내년에 더 좋은 거, 더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 말고 또 아이들 그리고 우리 네버랜드 그리고 마들 네 아주 행복한 2020년 또 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버랜드도 아들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봅시다. 2019년 모두 다 고생 많았어요. 나의 눈을 가리고 이마에 몸을 맡기고 뻔한 리듬을 망치고 사자의 춤을 바치고 저희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맞아요. 스파이더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게.